차조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문 재민요술 두 군데 두 곳에 나와 있고요. 주방문은 저자미상이고 17세기 말에 발행되었고 차조초, 점속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차조쌀로 밥을 지어 잠깐 김이 나면 물 3마리의 노릇가루를 조금 섞는다. 2. 단단히 넣어 더운 곳에 둔다. 쉬면 술을 부어가며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민요술 가사역 1500년대 차조식초 출미 조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5월 5일에 만들면 7월 7일에 읽는다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글자가 많기 때문에 큰 화면에서 일시정지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맑은 식초를 떠다 다른 항아리에 저장하면 몇 년 동안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단계부터 11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러나 생수가 항아리 속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열섬들이 항아리면 지게미는 5에서 6마리 불과하다. 위에 맑은 식초를 떠다 다른 항아리에 저장하면 몇 년 동안 저장할 수 있다. 5월 5일에 만들면 7월 7일에 익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운채, 시루, 통이 항아리가 필요합니다.